자, 여기에 어떤 버섯이냐? 꽃송이 버섯. 꽃송이 버섯. 네, 설명 맞습니다. 오, 이쁘다. 이 꽃송이 버섯은 한마디로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맛있다. 네, 맛있다. 이 꽃송이 버섯을 꼭 드셔야 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네. 선정해드린 분이 저랑 예 이진 씨와 김한석 씨. 어, 저도 꽃송이예요. 네. 왜요? 드셔보십시오. 혈관이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꽃송이 버섯에는 혈전 용해제 가 약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보통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왜 혈전 용해제 약하게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 약 빼고 그냥 이 꽃송이 버섯을 드셔도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을 가끔가다 먹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은 네. 이 꽃송이 버섯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네. 거죠. 다이어트 효과도 있나요? 예, 네, 맞습니다. 이진 씨에게는 그래서 권해드린 건데요. 이 꽃송이 버섯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모기버섯 비슷하고 네. 예, 마치 미역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가느다란 입 모양의 버섯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체형 가꾸시는데 네.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네. 이진 씨에게는 그 용도로 권해드리고 김한석 씨에게는 약간 조금 능글능글한 맛은 있어요. 네. 네. 김한석 씨에게는 간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아, 제가요? 네. 아니 저 옆에 있는 거는 뭔지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노루궁뎅이! 노루궁뎅이! 저건 어디에 좋은지. 네 맞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인데요. 아, 저 노루궁뎅이 버섯은 네. 가느다란 털처럼 네. 모양이 생겼잖아요.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가장 좋으신 분은 제가 권해드린 분은 이용 씨. 한번 드셔보세요. 맞죠? 예. 어떻게 궁뎅이 맛이 나나요? 아유, 살들을 또. 이름에서 느껴지는 네. 그런. 아니, 예. 궁뎅이 맛을 알아야지, 궁뎅이 맛. 예. 노루궁뎅이가 좋은 점은요. 네. 신경세포에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손상받거나 신경세포가 노화돼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치매입니다. 예.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시라고 아이고, 드린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지금 나이가 지금 무슨 뭐 80, 90도 아닌데. 아니 누구든지 다 지금 드셔야 되지만 예. 그중에서 조금 예. 배려를 해드려서 아 근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네. 사실 제가 올해 제 동창들이 다 환갑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어디 갔나 이러고 다녀요. 그럼요. 그냥 우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면은 어디 갔나 이러다 여기 있구나 걸어갈 때 이렇게 네.